오늘은 방금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봉사해야 하느냐? 봉사하려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잘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 봉사라 하는 말은 사실 우로 하느님을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돕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바로 이 배경 전체를 쭉 보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데요, 봉사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탄생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봉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지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지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돕는다는 이 사자는 이 공동체가 시작되고 우리 인간이 벌써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순간부터 봉사는 시작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봉사로 시작했다가 봉사로 마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봉사는 그 대상을 볼 때 우로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낳을 때부터 희생봉사하셨잖아요.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시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의 자녀 아들 딸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길러주신 거 감사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또 더하지요. 그 다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 공동체 속에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미국의 이 땅이 처음 개척될 때도 청교도들이 이곳 땅에 와서 이 개발하고 이런 고속도를 만들고 모든 문화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봉사, 이 섬김, 이것이 우리가 시작부터 계속 대대로 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고, 그 다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왜 봉사해야 되느냐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왜 봉사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니까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내려 저 사랑하는 그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은사 활동할 때 서비스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산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이게 우리가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봉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지 말합니다. 이건 섬깁시다. 우리가 받들며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섬기고 받들고 섬기는 이 자체가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하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잘 우리가 반가워하고 잘 웃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왜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 다 도움을 받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예, 산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왜 봉사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새기고 주일날 나와서 우리 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뭐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이 은사가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로 은사에서 돕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윌링이 있어요.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기쁨도 되고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봉사할 때 기분 날 때 그저 조금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받드는 게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는 예배요. 형제 자매들에게는 서로 도와주면서 봉사 돕는 게 이게 예배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형제를 도와줄 때도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고 있는구나 생각하면요. 이 우리가 봉사할 때 그 봉사가 바른 봉사요. 아주 올바른 모범적인 봉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봉사가 되고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때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봉사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봉사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적이어야 돼요. 예,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신 봉사,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봉사할 때 가만히 상대방이 보든지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봉사가 아니라 자기 뭐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상업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요. 저 사람을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해서 상대방이 별로 반갑지를 아니하고 또 별로 마음에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 그거는 상대방이 받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가치가 있고 뭐 귀하다기보다도요 가장 사고 작은 것이라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진정으로 대접을 할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신적이어야 되고 나의 어떤 꼭 유익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위할 때 아주 목마를 때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멀리 멀리 가서 물한 것을 대접해 봤어요. 그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헌신적이고 내 어떤 영리적이고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적은 나 유익을 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봉사에 발 때는 이런 질적인 봉사, 가치 있는 봉사, 진정한 봉사,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봉사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크고 뭐 저게 작고 그게 없어요. 그 진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참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봉사.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뭐 위해서 참 봉사를 해 주셨느냐? 독생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는 죄인으로 있고 정말 마땅치 못하고 보기 싫고 어쩌면 멀리해야 할 그런 존재 나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모셔가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면서 봉사한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상대방을 꼭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잘해준 사람만 하지 말고요. 뭔가 멀어진 사람, 소외된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면 그 하고 난 다음에도 가치가 참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별로 관심 없이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해줘. 상대방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나를 도와줬어요. 이거는 정말 감동의 봉사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하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봉사라도 하면은 그건 진정한 봉사요. 빛이 나는 봉사요. 아주 질이 좋은 봉사라 말이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봉사의 방법은 그렇게 좀 수준 높고 가치 있고 뭔가 진정하고 헌신적인 거 그런 거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아름답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할때세 번째로는 청지기 같은 겸손한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냥 자기 어떤 인기든지 자기 어떤 기본적으로 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겸손하게 뭔가 내가 좀 낮은 자세에서 봉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고 아주 본입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힘들고 내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내 기본대로 감정대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봉사할 때 아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봉사를 했고 또 베드로서 같은 데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 이런 봉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실 지난날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참 못된 일 많이 했지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랬습니까? 그래도요 은혜 받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할 때 자기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이가 앉아서 뭘 구걸할 때 사실 뭐 줄 거는 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안진병을 잡아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청지기 같은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 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그대로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면은 그 봉사는 가치가 있고 질이 높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것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게 아주 자연스럽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동이 된다고 말이죠. 바로 우리가 베드로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용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를 했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 하세요. 아, 내 이런 기회에 뭔가 어떤 유익을 취해야지 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봉사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럴 때 진정한 봉사 이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래요. 이게 사랑으로 뭔가 숨기고 종로로 하면은 그게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봉사라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겸손한 봉사입니다. 이게 그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지만은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미치지만은 그 하늘 보좌에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주 낮은 자리 위치에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에 내려오셨어. 우리 종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낮은 그 어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하느냐 교만하게 그렇게 하느냐 내 자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봉사할 때마다 늘 이걸 마음속에 잘 삼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듣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할 때는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잘 하고서도 칭찬 못 받고 오히려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멀어질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봉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낮췄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니까. 이거 감동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지. 늘 주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의 그 목표가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런 자세로 봉사하면은 이건 진정 값 있는 봉사.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 이런 자세로 봉사하면은 그 봉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봉사를 한다 그러면요, 그 봉사는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 있는 봉사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 그 감동에서 감사해서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또 넘치게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봉사하면요, 칭찬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 받는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본 우리 부모랑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받죠. 안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그 간증 때 한번 말씀을 했는데, 제가 대학생 선교회 때참 청주에 그 선교할 때, 청주대학교 국문과 1학년 있던 송석홍이라고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갔죠. 저기 한번, 뉴욕에 와서, 우리 리폼드 교회 목회도 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또 목회 상담 교회 하도 하고요. 명성 교회, 제2 명성 교회 하고 은퇴까지 했어요, 벌써. 근데 그 송석공이라는 학생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봉사하자, 봉사하자. 그래서 제가 미국 온 후에요, 또 그렇게 잘했지만은 그 전에도요, 자기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ROTC 가가지고, 소위로 이제 인근에서 했는데, 군인교회 갔더니, 그 군인교회에 그 군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뭐 연대장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송 목사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군인교회 그걸 좀, 어떻게 좀 돌봐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아, 잘하거든요. 열심히 있거든요. 그래서 군목 대신에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그 일선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문에서 자꾸 탈영병이 많이 나오고 막 군이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영 그걸 잘 걷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기 송석홍 소위가 밤에 자면은요, 보리차 끓여가지고, 거기다 저기 뭐, 뉴스가 같은 거좀 넣고, 그래가 그걸 들고, 저 최전방 거기에 지금 보초 속에 있는, 저 북녘단을 들여다보고 있고, 최전방에 보초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물한잔 가지고, 그 주전자 가지고, 수고한다, 그러고, 물한잔 들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막, 몸이 그냥 얼어붙는데, 그 뜨거운 물한 잔씩 받으면은 뭐, 감동.
정말 감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이 교회가 군인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뭐 부흥이 되니까 그 대대장 뭐 구부의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해결 못했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소위가 막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저게 그냥 소위로 갔는데 내가 지금 군목 대신하러 가서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군목에서 아무데나 지금 돌아다니면서 봉사할 거든지 좋은 일 있으면 하라 해가지고 막 학생들도 막 초청해서 군인 위로하고 뭐큰 교회 가서 막 성가대들 초청해서 막 그냥 하고 가니까 아 군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방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한번 올라오시오. 우리 군인 교회 한번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예배인도 한번 해주시오 그래요. 올라갔더니요 막 거기에 막그 구부의 상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다음에 꽁을 잡아가지고 꽁꽁이 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주고 이렇게 봉사를 받았어요. 제가 가만 생각할 때아 나는 송소희보다 더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주며 남은 여생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늘 한다 하지만은 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고 주님 기준이 안 되고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우리 가정도 망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우리 사회가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작지만은 진실한 봉사, 값된 봉사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늘의 보좌 위에 귀한 상급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